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18년 부동산공법 개정 법률 네, 특강을 실행할 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그동안 2017년까지 시행됐던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이 전면 개편이 됐죠. 네, 그래서 개정된 법률로 그 정비법이 규정한 그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전체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테마별 강의는 이제 참고 자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2018년 이 개정 특강 정비법 자료로 네, 이론 요약 정리를 테마별 정리를 할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그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 정의부터 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네. 이 정비법은 용어 정의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한 문항 정도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용어 정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개정법 특강까지 여러분, 네, 혼자 학습하시면서 오셨다는 것은, 시작의 절반을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을 위한 고지의 절반까지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더욱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자료 2페이지 보면은 정비법상 용어 정의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은 그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간간이 출제돼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하면은 우리 그 국토기법상 그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기반 시설이라고 했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기반 시설 하면 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등이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네, 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네,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등은 네, 공동 이용 시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무하고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그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구별하는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는 간간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좀 숙지를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이루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는 너무 중요하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돼요. 그래서 그 재개발 사업조합과 재건축 사업조합의 그 조합원 자격을 알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출제도 자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용어 정의에서 별표 하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자, 지금 밑줄 것입니다. 토지 밑줄 것죠. 토지 밑줄 것이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씁니다. 토지 소유자, 그리고 그 뒤에 건축물 소유자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지상권자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3번,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여기가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을 위한 네, 정비구역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면은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물론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네, 2018년도부터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대부분 이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때 그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나중에 그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을 때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연히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할때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소유자죠. 네.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세 번째 지상권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이 토지 등 소유자는 나중에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개발 사업 조합에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함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렇게 되죠. 네. 다음 이러시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죠.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함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자, 지금도 미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정비 기반시 양환지역이죠. 정비 기반시 양환지역. 그러니까 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등 이렇게 정비 기반시 양호해요. 양환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 자, 아파트죠. 자, 이 공동주택이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이 된 거예요. 아파트만.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지만 이렇게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밀집된 지역은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재건축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를 하면 역시 이 정비구역입니다. 네, 이게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겠죠. 정비구역. 이 지정된 정비구역,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이 정비구역 안에 제일 먼저 자, 건축물, 건축물. 정비구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여기는 그는 건축물이죠.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하면은 토지만 소유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이 되시려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되죠. 그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이 된다는 거죠. 이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하면은 재건축 사업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재건축할 때는 네, 지상권자라든지 그리고 토지만 소유했거나 건축만 소유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만 소유했거나 건축만 소유했거나 그리고 지상권자는 재건축 사업조합의 조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설명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이 나와 있죠. 자,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리고 지방공교법상 설립된 지방공사를 이 법에서는 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더 줄여서 나중에 주공 등 우리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 아파트를 주공아파트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주공이라고 할게요. 줄여가지고. 자, 그래서 주공등, 주공등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정비법에서는 네, 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관 등 내려옵니다. 자, 정비법상 정관 등 하면은 자, 동그라미 1번 제일 끝에 미칠 거죠. 정관, 정관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규약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제일 끝에 시행규정 동그라미, 그렇게 해가지고 정관, 규약, 그리고 시행규정을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정관 등이라고 그래요. 정관 등, 그렇게 하죠. 정관 등 하면 정관, 규약, 시행규정을 합하여 정관 등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같이 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시장 군수 등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네, 법 53조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시행규정을 정관 등이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십시오. 정비사업이 나와있죠. 정비사업. 이거 올해 용어정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정비사업. 자, 2017년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몇 개가 있었죠? 6가지가 있었죠. 6가지의 정비사업이 있다가 자, 일부가 통폐합되면서 이제 2018년도부터 정비법상 정비사업은 3가지 사업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여러분 진짜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읽어서 책을 보지 않고도 그 정비사업 종류, 정비사업 종류를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좀 완벽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정비사업. 자, 먼저 교재로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 개념으로 네, 개념이 정의됩니다. 자, 첫 번째,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개발 시에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률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의 개념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줄었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미칠 것이십시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선택시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네, 줄 것이십시오.
또 확충을 도와요. 주관경을 보전정비 계량 미칠 것이죠. 주관경 보전정비 계량 미칠 것이고 밑에다가 사업의 목적이 됩니다. 사업 목적, 사업의 목적으로 적으시고 네, 주관경을 보전정비 계량하기 위한 사업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2번도 주관경 개선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주관경 개선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비법상 주관경 개선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몇 가지 개념이 있죠? 두 가지 개념으로 개념이 정의됩니다. 자, 이걸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출제 형성이 매우 높아요.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첫 번째,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시설, 학교,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보통 열악하지 않고요. 극히 열악, 극렬이죠, 극렬. 정비 개발시설 극혜락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는 도로다운 도로도 없고, 공용 주차장도 없고, 그죠? 공원, 녹지 등 정비 개발시설 극혜락하고, 그리고 이 동네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정비 개발시설은 극혜락하고, 노후 불량주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완전 달통의 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이것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하나 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념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단독, 다세대. 이게 좀 외우셔야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계획도시입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그게 맞춰서 골목길이 생겨나고 막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보통 기반시 열악해요. 그리고 그 건물이 노후화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전부 재개발 대상이었다고. 근데 재개발하면서 전면적으로 철거해버리니까 이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전면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지어버리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이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살고 있던 서민들은 계속 외곽으로 또 다른 서민층 거주지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크게 저항한 거죠. 저항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특성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우리는 외곽으로 내쫓게 되니까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반항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저항이 있게 된 것이 용산 철거민 사태예요. 이런 용산 철거민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이제 이 서민층 거주적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보통 기반시 열악하니까 그러면은 이 지역을 철거하지 말고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자는 거죠.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부족하니까 공동 이용시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공동 이용시설 확충해주는 거죠.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해주고 그리고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충해줌으로써 이 지역의 주택을, 주거환경을,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전하자는 거죠.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의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개선은 뭐죠? 철거 방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철거 방식으로 하지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철거하지 않고 이 지역에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주민 공동 이용지를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을 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념이 네, 작년에 없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번은 뭐죠? 철거 방식이죠. 2번은 뭐죠? 보전 방식이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보전 방식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참 중요한 개념이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거주지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 지역에 열악한 기반 시설을 설치해주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과 보전 방식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돼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까지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었죠. 이제 주택이라는 글자가 빠집니다. 빠지고 그냥 재개발 사업. 주택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그냥 재건축 사업이 됐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출고십시오.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그 뒤에 노후 불량주의 밀집한 지역 출고십시오. 노후 불량주의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네, 주환경 개선 미칠 것이고 이것이 사업의 목적이 됩니다. 주환경 개선 사업 밑에 사업 목적, 주환경 개선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미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써죠.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의 밀집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미칠 것이십시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미칠 것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손 대시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줄 것이십시오. 도시 환경 개선, 도시 환경 개선을 미칠 것이고 밑에 사업의 목적이라고 적습니다. 자, 재개발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2018년부터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주택이 빠지고 재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재개발 사업의 개념도 네, 하나의 개념에서 두 가지 개념으로 개념이 정의됩니다. 자, 재개발 사업이란 종전처럼 자,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종전하고 똑같죠.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에요. 밀집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 사업이 돼요. 여기까지는 종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시 밀집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 사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게 이제 올해 추가된 거죠. 상업 지역 공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 그렇게 되죠. 중요하잖아요. 그럼 위에 보십시오. 종전에는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시 밀집된 지역에서 노후 불량 시 밀집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도 추가가 된 거죠.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회복과 상권활성화, 도시기능회복,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활성화 등을 통해서 자,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하면 틀려요.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환경 개선, 개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도시 환경 개선, 개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주환경 개선과 도시 환경 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둘 모두 재개발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전면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과 보존 방식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둘 모두 철거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개념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자, 재건축 오십시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양호 미칠 것이죠. 여기까지 똑같죠? 네,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이고 그리고 미칠 것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공동주택 밀집 지역 동그라미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되잖아요.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재건축 사업이 기반시설 양호하고 기반시설 양호하다면은 그 지역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개념에 포함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재건축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재건축 사업이 한정이 된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줄 것이죠. 주거 환경 개선. 이것이 재건축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목적이 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재건축 사업이란 세 번째 재건축 사업이란 이렇게 되죠. 재건축 사업은 자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해요.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하죠. 양호한데 해당 지역에 네, 노후 불량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이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재건축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기반시설만 양호하면은 그 지역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건축 개념이었지만 2018년도부터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건축 범위가 좁아지고요. 그리고 이 지역을 대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주거지역이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도시비 주거환경 입성 정비 사업은 3개가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고, 중진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이 각각의 개념들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포함돼서 들어오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네,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네, 거기서 빈집 정비에 관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비법에서 다루지 않게 됐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기억할 필요도 없죠. 아무튼 정비법상 정비사업 몇 개가 있죠? 3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다. 이건 올해 개정되고 처음으로 용어 정의가 시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출제명세에 매우 높다. 하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 문제 네, 출제한다고 보시고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정의 파트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의 절차에 들어서 관련 제도들을 악수발주도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의 절차에 들어서 관련 제도를 악수발주도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학습할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봐주시고요. 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에요. 네, 정비 사업의 절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 보통 그냥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 계획 수립으로 정비 사업 절차가 시작이 돼요. 네.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료 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이라고 하고요. 자,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맞도록 이제 그 노후 불량 근출이 밀집된 지역을 관할하는 네, 시장,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이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해요.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이 입안된 정비계획을 첨부합니다. 정비계획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면은 네, 정비구역은 지정 고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이제 정비 사업은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있을 정비 사업이 뭘까요? 재건축이에요. 그다음이 재개발이죠. 그래서 그 10중 8구 부동산 시장에서 정비 사업이 10중 8구는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또 10중 8구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사업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 10중 8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는 정비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돼요. 그럼 정비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듭니다.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관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돼요. 자, 이렇게 구청장 등으로부터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인가가 있으면 그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비 사업 조합은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설립 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비 사업조합이 성립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합이 성립해요. 정비 사업조합이 이제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이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조합은 곧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고요. 이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죠. 정비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 인가를 하면은 인가 사업 시행 인가를 고시하게 돼요. 정비 사업 시행 인가,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나 그리고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되죠. 자,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 고시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 분양 공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에서부터 이것도 이제 개정됐습니다. 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에서부터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 신청을 희망하면은 분양 신청을 받게 되겠죠. 네. 분양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출해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되는데 이것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 처분을 작성해서 네,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정비법을 규정한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 기본 계획 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습은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준비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